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세족 목요일입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씻겨주며 사랑의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아멘.
네, 김홍태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걸 기념하는 세족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세족 예식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물로 발을 씻는 것이 세례와 비슷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예전에 세족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세족 예식은 성만찬과 함께 거행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도 이 세족 예식에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과 40장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손과 발을 씻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서 세족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제사장처럼 수여한다는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와 별개로 세족은 주님께서 엎드리셔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에서 느낄 수 있듯이 타자를 향한 겸손과 희생,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대 중동에는 건조한 기후 때문에 먼지가 많아서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먼 곳에서 손님이 왔을 때 집 주인이나 집안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손님을 환영하는 하나의 예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언급하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서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의 신을 들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고대 중동에서 종이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씻겨줄 때 바로 신발끈을 풀어서 벗기고 발을 씻겨준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고 다시 신발을 신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추앙할 때 오히려 자신을 종의 위치로 낮추고 예수를 주인의 위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족 예식은 정결과 구원과 거룩한 사명이라는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이 세족의 이미지를 언급했던 것처럼 겸손과 희생, 자기 비움의 뜻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성목요일 세족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겸손, 희생, 자기 비움을 배우고 결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과 함께 이 예식을 정기적으로 치르며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듯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서로 사랑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고자 했던 초대교회의 거룩한 습관, 바로 사랑의 습관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습관들이 내 삶과 신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인간이 가진 미움과 갈등, 폭력과 전쟁의 현실 속에서 성만찬과 이 세족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습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종 예식에서 함께 읽을 요한복음서 13장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일반적인 겸손과 사랑보다 더 특별한 사연과 의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공동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때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긴박한 위험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교회 공동체 내에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로마 당국의 교회 공동체를 은밀히 신고하는 밀고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기록을 보면 트라얀 황제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색출하는 데 밀고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밀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당국에 붙잡혀가고 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서 옥고를 치르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요한 공동체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장 닥쳐오는 로마 제국의 박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팽배한 누군가 우리를 배반하고 있고 앞으로도 배반할지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격려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의심과 불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하는 초대교회 요한 공동체에게 심각한 분열을 야기할 수 있었고 자칫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 공동체가 기록한 조금 이따 함께 읽을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그들에게 닥친 이러한 위기를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어떤 태도로 극복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에는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성만찬과 세족의 자리에 앞으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길 가롯 유다도 함께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할 성만찬과 이 세족 예식에서 주님께서는 이 가롯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제 곧 달려가 자신을 로마 당국에 넘기고 자신을 죽게 할 그 가롯 유다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 그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 함께 나눈 이 성만찬과 세족 예식은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냥 내가 너희를 섬긴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넘기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까지 섬긴다. 나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까지 사랑한다. 나에게는 내 생명보다 이 사랑과 섬김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께서 보여주신 가룟 유다를 향한 섬김과 사랑은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 공동체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이 겪고 있었던 박해와 배신, 공동체와 의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어느 누가 자신을 밀고 하여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당하더라도 누구든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섬길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세족 예식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세족 예식을 통해 사랑과 섬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향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겸손은 나를 향해 웃어주는 사람들을 위한 겸손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손을 씻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씻을 때 나를 배반하고 죽이려는 사람까지 끌어안는 주님의 심장을 가슴속에 품는 그런 세족 예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목요일 세종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몸과 보혈을 나누어 주시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더 중히 여기는 저희의 삶과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네, 이제 세족 세수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물을 직접 따르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씻겨드렸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물을 부어드리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드리면 같이 아멘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수건으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수건을 마련했습니다. 닦고서 직접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마련하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한몸을 이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저희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사 이 떡과 잔을 성별케 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이 땅의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